이야기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황혼 이혼 후 명환 씨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보긴 누가 봐. 아,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무려 20살 연하의 은미 씨에게 푹 빠져버린 명환 씨.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대 재력가인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 편히 은미 씨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럴수록 은미 씨에 대한 명환 씨의 마음은 더욱 애틋해져만 갔는데요. 여보세요? 오늘은 내가 못 빠져나갈 것 같아. 실장님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나도 나하고 같이 있고 싶지. 저기 내일은 내가 꼭 빠져나갈 테니까 잘 자. 내 꿈꿔. 하루빨리 은미 씨와 함께 살고 싶었던 명환 씨. 저것들을 어떻게 내줄지. 자식들을 분가시키려고 매일 밤 아들 내외의 잠자리를 휘방 놓는가 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괜찮으세요? 아니야, 못 들으라, 이거 싹쓸어 담아. 며느리들에게 가혹한 시집살이를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가 분가할 생각을 하지 않자 명환 씨는 기막힌 계획을 꾸몄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바로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며 가출을 해버린 건데요. 그렇게 집을 나온 명환 씨는 은미 씨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지방의 한 낚시터로 향한 명환 씨는 자식들이 찾지 못하게 은미 씨 명의로 낚시터를 사들였습니다. 공기 좋은 데서 낚시나 하면서 사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자네 덕분에 그 꿈을 이루게 됐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응? 최장님, 우리 이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래, 그러자고. 그렇게 연락을 끊고 5년이 지나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은 명환 씨의 재산은 모두 자식들이 물려받게 되는 상황. 이거 자식들 눈치채지 못하게 부동산을 하나씩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어. 그래요, 최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명환 씨는 자식들 몰래 부동산을 처분한 후 현금을 낚시터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상당한 재력가인 씨는 은퇴 후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씨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는 일이 발생했고 자녀들은 씨를 찾아 헤맸는데요. 그러다 씨가 누군가로부터 혹사당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과 함께 씨를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씨는 20살 어린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씨는 내가 임의로 집을 나온 게 맞다. 나는 다시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확고하게 밝혔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자녀들은 경찰에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